네, 네 번째 과제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222번 사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 번째 과제도 완등자가 없네요. 나올 겁니다. 네, 사솔 선수 이제 마지막 출전 선수이니만큼 완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 시작을 했고요. 아, 노련하게 지금 허리를 젖혀서 진행을 해보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네, 사조 선수. 역시 이 첫 번째 스타트가 쉽지 않아요. 저 부분에서 좀 어떻게 동작을 더 이어가면 좋을지. 아, 왼손을. 조금 다이나믹하게 잡아봤는데. 네. 어떻게 좀 했으면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솔 선수가 했던 것처럼 네. 조금 사솔 선수는 키가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동작처럼 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버티는 동작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사솔 선수는 키가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네. 허리에 부담감이 많이 느낄 겁니다. 아, 지금 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지금 처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솔 선수. 네, 다음 홀드 왼손. 네, 진행. 네, 좋고요. 이제 상단부에 있는 보너스 홀드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홀드까지 거리가 좀 먼데요. 사솔 선수. 네, 신중하게 네, 발 자리를 잡아보다가 네. 네, 하이 스텝으로 히룩으로 연결을 했고요. 네, 보너스 홀드. 네. 네, 진행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실수만 없다면 네, 완등 기대해 볼만 합니다. 네. 지금 몸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른 선수들하고는 네. 조금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확실히 이 볼더링을 주 종목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네.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요. 네, 사수 선수 네 번째 과제 성공했습니다. 네, 사수 선수 대단하네요. 역시 사수 선수입니다 지금. 네, 다들 매우 어려워한 과제였는데 시원하게 완등해줬습니다.